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군부대가 주둔한 전방지역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민군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에 납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이 접해 있는 파주와 화천, 철원, 고성 등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군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의 검토를 받아 이를 승인하고 국방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품목 지정기간은 3년이고 해당 지자체는 농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매년 한 차례 납품 실태를 조사해 고시를 위반했을 경우 경고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로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가공품을 군에 납품할 때 일정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가공식품의 원재료 비율이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40% 이상 사용하는 업체와 원재료 구매 금액이 연간 2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인 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업체는 유통 단가를 감안해 농산물은 4억 원, 축산물은 10억 원, 수산물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했습니다. 접경지역 광역시도단체장은 인증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거나 인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됩니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군납계약을 할 때 일정한 가산점을 받습니다. 다만 가산점 반영은 방위사업청의 시행준비기간을 고려해 2016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군부대 주둔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의식과 불만이 높았는데 이번 정책 시행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민군협력도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에 한정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 국가 자격을 갖춘 병사도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관련 국가 자격증을 갖춘 병사도 군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1일 군 보건의료인의 범위에 국가 면허를 가진 의무병이 포함되도록 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군 보건의료법 시행령 제2조는 군 보건의료인을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 서정한 자격을 갖춘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사는 의사나 간호사, 방사선사 등 국가 면허가 있어도 군내에서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군 보건의료인의 범위를 병사까지 포함함으로써 이들이 군내에서 간부의 지휘 감독하에 합법적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군에서 의무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는 7,900여 명이며 이 중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원은 600여 명입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들 600여 명도 합법적으로 군내에서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 면허를 가진 의무병이 해당 직위의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앞으로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장병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1일 군복무 중 자해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원인 규명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선 예외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우선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로 자해 행위를 해도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정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쳤을 경우 원인 규명을 거쳐 보상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군은 그동안 작전사령부 예하에 남부와 북부전투사령부를 나누어 운영해왔는데요. 네, 공군 남북부전투사령부가 지난 1일부터 각각 공중전투사령부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개편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심혜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공군은 지역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북쪽은 북부전투사령부가 담당하고 남쪽은 남부전투사령부가 담당하는 지휘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신속성과 기동성에 기반한 공군 작전 특성상 중앙집권적 통제가 필요하고 향후 도입이 예정된 공중급유기와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고가치 전략자산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사령부로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은 남부와 북부 전투사령부를 전투기를 전담하는 공중전투사령부와 정찰을 전담하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개편하고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기능사령부는 전투기와 기동정찰기 등 각 전력 유형별로 전문화된 전술 개발과 훈련, 안전관리, 전투력 복원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전 남북부 전투사령부의 정원과 기존 시설에서 그 기능만 전환하는 만큼 추가적인 병력과 예산 소요는 없습니다. 공군은 올 후반기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능사령부 체제를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해군이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작전대를 창설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군의 구조 능력을 개선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해양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를 수행하게 됩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 1함대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 등 해역함대에 구조작전대가 신설됐습니다. 구조작전대는 진해 해난구조대의 일부 기능을 각 해역함대에 추가 배치한 것으로 심해 잠수사 15명에서 17명으로 구성되며 표면 공급 잠수 시스템과 수중 영상 탐색기, 이동형 감압 챔버 등 최신 장비를 운용합니다. 이에 따라 수중 구조작전의 효율성과 잠수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대원들은 표면 공급 잠수 시스템으로 최대 58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통신선을 통해 수상 구조대와 원활한 교신도 가능합니다. 각 함대는 해양 재난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상급 부대와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유도탄 고속함으로 구조작전대를 출동시켜 구조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해군이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헬기도 투입됩니다. 해군은 2016년까지 모든 전투함정과 헬기에 인명구조가 가능한 9인승 구명정을 비치하고 고속정 탑재용 고무보트도 확보해 현장 구조 능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그동안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병무 행정은 수원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이 맡았는데요. 지역 주민은 인천에서 수원까지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유사시에 신속한 병력 동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병무지청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도권의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에 생긴 병무지청의 의미, 이혁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의 병무 행정을 담당하게 될 인천병무지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할 지역은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안산, 부천 등 6개 시. 지역에 있는 병역 의무 대상자는 87만여 명으로 전국 대상자의 11%에 달합니다. 지난 1일 열린 개청식 행사에는 병무청장과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날 행사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인천에 새롭게 병무지청이 생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병무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방 한계선을 끊임없이 침범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도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병력 동원 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병무지청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1층에서는 병무행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2층에는 심리검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3층에는 혈압이나 신장, 시력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신체검사장이 있어 병역 의무 대상자들이 바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인근 지역의 병무행정은 수원에 있는 인천 경기 지방병무청에서 맡았습니다. 이번에 인천병무지청이 새로 생기면서 인천 지역 주민은 인천에서 수원까지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서해 5도와 북방 한계선 등 최전방에서 적이 도발하면 신속하게 병역 의무 대상자를 소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달 30일 육군 특전사 13공수여단이 지역기관장과 주민, 자매단체 주요 직위자를 초청한 가운데 부대 창설 38주년 기념행사와 부사관 전역식을 개최했습니다. 종합연병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창설 기념식과 부사관 전역식에 이어 부대 체육대회 결승전 경기 순으로 열렸습니다. 부사관 전역식에는 13공수여단에서만 34년간 근무했던 박완수 주임원사와 이춘근 주임원사가 동료 전우와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전역했습니다. 특히 박완수 원사는 영화배우 박보영 씨의 아버지로 이날 전역식에 딸이 직접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34년 군생활 끝났지만은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뭐 군인 정신이 깃들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뭐 살면서 사회 많은 헌신할 수 있으면은 많이 사회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군인이시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기 남아계신 만장병분들이 건강히 고생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1977년 7월 1일 창설된 부대는 영동지역 수해복구 지원과 대규모 폭설 피해 지원 등 활발한 대민 활동을 펼쳐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대로 거듭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학의 특전 캠프와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안보 강연을 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보 서포터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이 농촌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류에 대해 전 북한군 간부 이소연 씨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드라마나 영화가 상영 며칠 뒤면 북한 주민들도 시청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렀고 또 최근에는 농촌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많은 탈북자들이 생겼습니다. 탈북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98%가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예전엔 도시 중심으로 나름 그래도 시내 쪽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조금씩 숨어서 가면서 봤는데 이제는 이 드라마가 농촌지역, 즉 뭐냐면 북한의 시장 경제가 생기면서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겼고요. 네. 또 그곳에서 자기들이 뭔가 색다른 문화나 색다른 놀이를 체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드라마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 내에서. 근데 심지어 북한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고 있고 단속 통제가 지금 더 나날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재는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이런 드라마 계속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북한 주민들도 최신 프로그램을 본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즐겨보는 장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그때 당시 90년대부터 드라마가 속속 들어오면서 그냥 드라마, 영화 이 정도로만 좀 봤어요. 근데 최근에 저 북한 주민들이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드라마 영화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액션 쪽의 영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즉 뭐냐면 전투 영화나 또 더욱이 장군의 아들 같은 이런 액션 영화 쪽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요즘은 시장 경제가 조금 더 커지면서 주민들 속에서 노래, 그다음에 예능 프로그램 요즘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가 TV에서 지금 최근에 방영했던 꽃보다 할배나 삼시세끼 같은 거 이런 예능 프로까지 들어가가지고 주민들이 그동안 드라마 이제 한 10년 이상 보니까 왠지 그냥 똑같은 장르가 그냥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능은 그냥 있는 그대로
연예인들 자기 개성을 살리면서 하니까 너무 색다르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현재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까지도 지금 다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또 한편에서는 이 한류 열풍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담당 보위원들까지도 이 한류 열풍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형식상의 단속이지 차단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를 보려고 하면요. 정말 그 자유롭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드라마를 보는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단속 통제가 예전보다 더 심해져가지고 공개 체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드라마 보려면 장문에다 막 커튼을 치고 그 암막 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몰래 소리도 세워나갈세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위부나 경찰 들이 단속 감시가 그만큼 심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단속을 하는데 북한은 영장을 먼저 무슨 발부를 해서 가거나 내가 집을 수색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집을 보겠으니 그냥 비켜 하고 들어와서 하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현장에서 딱 단속이 됐다라고 하면 보위원이 자, 이 CD는 해수야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져간 드라마는 보위원이라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거죠. 즉 뭐냐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 유흥거리를 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뭔가 단속 통제 보는 눈이 많아지고 당의 처벌이 기다리고 이런 체제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몰래 숨어가면서 드라마를 더 보는 사람은 바로 당 간부들, 권력 가진 사람들, 보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이 북한 정권에서는 아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영상물을 통한 한류 전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해외 영상물이나 이 한류 열풍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 영상물을 보게 되면 이게 자신들하고 좀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현실도 비교하게 되고 이 정권에 대해서 또 비판적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개혁하고 개방화가 좀 더 빠르게 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그 북한 주민들 속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드라마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그런 풍습들이 생겼습니다. 남조선 말투를 따라하거나 좀 젊은 친구들은 제가가 아니라 내가라는 말을 써가면서 마지막 끝맺은 말도 한국 말투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김정은 지시문의 남조선 말투나 이상한 왜곡된 노래, 즉 한국 노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남조선 말투라고 꼭 집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민들 속에서 지금 한류라는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식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단속 통제하지 않으면 그 체제를 지탱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공개처형, 지난해만 해도 한 80여 명을 남조선 드라마 시청 때문에 공개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북한 정부에서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위험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번 시장 경제가 커지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서 배웠던 교육보다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즉 이 모든 것이 북한 내에서 지금 주민은 변화하고 싶어하고 체제는 안 변하고 싶은 이런 것이 지금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북한 내에 불고 있는 한류를 통한 개방화로 이 북한 주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 북한군 간부 이소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동안 잊고 지낸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 영토를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슬픔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